제가 장담합니다. 이 음식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게요? 호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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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호박국수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이 앞에 있는 이게 국수 호박인데 이 국수 호박으로 호박국수를 만들어요. 호박을 삶고 찬물에 담그면 이렇게 면이 나옵니다. 어머머. 아버지가 건강하게 농사지은 호박으로 딸이 맛있게 요리하는 이곳.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음식이 나갑니다. 야. 통! 진정한 통요리가 나왔습니다. 크, 호박을 넝쿨째 뚝 끊어와서 반을 쭉 잘라서 그냥 요리. 근데 이게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스파게티가 되는 건지. 와우. 이게 지금 파스타 면이 아니고 그 호박입니다. 호박 섬유질 그대로. 와. 호박을 통째로 넣어 구운 국수 호박 파스타.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치즈 그리고 고소한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호박이야? 이걸 누가 호박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이 벽면에서 지금 제가 그냥 긁어내고 있는데 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나와라 건강 호박면. 이 국수 호박이 이 식재료가 굉장히 재밌네요. 뭐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짜장면으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새콤달콤 양념 짬뽕 먹는 요 비빔국수가 그렇게나 별미입니다. 예스말인 건가요? 여러 말 안 하고 이 맛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오. 파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자린이 나왔나요? 제 몸이 날아갈 것처럼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무생채의 느낌도 나긴 나지만 뭔가 햇발이 냉채에 꼬드덕꼬드덕하는 아삭아삭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굉장히 좋아.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식도로 딱 넘어갈 때 뭔가 여기에 소름 싹 돋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맛있다. 먹고 있는데 소름이 싹 돋아. 와 이거 빨리 다 먹고 싶다. 또 하나 먹고 싶다. 가볍다. 날라간다. 먹방자 선생. 진짜 부담없이 승천하기 전 이건 먹고 가야지요. 시원한 육수에 푹 담근 국수 호박. 다음은 호박 냉면. 아우 시원해. 아우 깔끔해. 이렇게 맛있는데 살도 안 찐다니. 그냥 저 국수 호박과 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시원합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아 진짜 맛있다. 뭔가 쏴해지는 박하향이나 그런 민트향처럼 내 몸이 그냥 화해지는 그런 시원함. 그리고 이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니 감칠맛도 싹 돌고 국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108로리 안 먹은 거. 우와. 넝쿨체 조리 이상식. 대박이다. 내 사랑. 이거는 가야겠는데요, 진짜.